비와 미와 이제 정말 아빠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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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지 마요. 어? 이걸 어쩌 지비야야? 일단은 그런 나쁜 말 하지 마. 어? 아무래도 집에다가 캠핑장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No! 곰도 한 마리 풀고. No! 어, 요루루, 아빠가 정말 미안해. 문 좀 열어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야. 아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도대체 이게 몇 번이야? 이제는 진짜 손절이야, 손절. 아빠는 이제 아빠도 아니야. 아저씨라고 부를 거야. 아빠, 일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아빠가 오긴 약속만 해도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자식들이 무시해요. 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걸 어쩐담? 우리 요루루가 많이 삐졌네. 요루루가 캠핑장에서 텐트도 치고 사진도 찍고, 응? 지글지글 고기도 좀 구워 먹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둘러 앉아서 롤링페이퍼를 하고 난 뒤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찾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날을 기다린, 응? 딸을 아빠는, 응? 버렸어요. 응? 요루루는 오늘 아빠를 잃은 기분일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날만 기다렸다고요. 캠핑장에 가서 산 속에 있는 곰들과 한껏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었는데. 어, 그래 그래, 다들 제 몫이야. 그래, 집에다가 캠핑장을 만들어서 우리 딸 기분을 풀어주는 건 어떨까? 우리 아들? 아빠 도와줄 거지? 응, 아니야. 이번엔 리아까지 삐졌잖아. 가출할 거야. 어허. 아우! 아우! 여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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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신 때문에 오늘 주말에 캠핑장도 못 가고. 아우! 아우! 캠핑장을 만들어야겠어. 어? 만들지 않으면 저 토끼 인형처럼 나도 두드러 맞을 거야. 캠핑장을 만드는 거야. 됐다, 이 정도라면 좋아할 거야. 누가 봐도 집 뒷마당에 있는 캠핑장 같잖아. 자, 얘들아, 모두 일로 와보세요. 내가 직접 만든 우리 집 캠핑장, 짜잔. 아저씨, 왜 부르셨어요? 잠깐! 자, 이 뒷마당에 있는 캠핑장의 하이라이트, 바로 모닥불! 쓰레기 같은 곳! 쓰레기장 그 자체네, 여보! 어떻게 아저씨, 이게 캠핑장이야! 아저씨는 정말 쓰레기예요. 아유, 진짜 내가 속상해서 못 살아! 캠핑장도 안 데려가지고! 집 뒤에 있는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고! 아우, 진짜 내가 시집을 왜 왔는지! 에이! 여기요. 예. 이렇게 센스가 없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견적을 모아하니까 딱 장난감 3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딜? 그래, 리아야, 같이 멋진 캠핑장을 만들어보는 거야. 오케이, 딜. 아유, 빨리 캠핑장 가자니까. 아빠가 캠핑장을 만들었어. 아니, 아까 보여줬던 거 완전 쓰레기였잖아. 아이, 진짜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 쫓아와, 이쪽이야, 이쪽. 믿음이 안 가. 맞아, 자, 믿음이 안 가. 우리 바로 옆에 집 뒤에 캠핑장 입구가 생겼다. 오. 입구가 자, 제법 로맨틱한데? 빨리 와봐. 라라라라라라. 엄청 예쁘지? 진짜 캠핑장이잖아.
아이, 그럼 여기에 자 텐트도 엄청 크게 지어놨어. 여기 보이지? 침낭 뭐야, 안에 이거? 들어가서 번데기다. 애벌레다. 그리고 캠핑장에 왔으니까 친구들도 불렀다. 친구? 에, 안녕. 이렇게 좋은 캠핑장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착한 척이야? 아니 나 착해 원래. 자 오늘 그러면은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별도 보면서 오늘 낭만스럽게 캠핑장을 즐겨보자. 안녕. 리아가 고기 굽는 거야? 리아 난 미디움 레어로. 엄마는 감자가 좋은데 리아야. 달걀은 없나? 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자 얘들아 위에 별들을 봐. 별이 엄청 많이 떴지? 와 집에 예쁘다. 이렇게 멋진 캠핑장이 생길 줄은 몰랐겠지? 어? 화 좀 풀렸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걸? 그래서 내가 준비한 코너가 있단다. 바로 뭐야? 캠프파이어 하면서 롤링페이퍼를 써볼 거야. 자, 익명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쌓아뒀던 말을 하는 시간이지. 자, 오. 이 편지함에 가서 내가 편지를 꺼내올게. 일단 첫 번째로 잉여맨한테 쓴 편지가 자, 한번 잉여맨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고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죠. 본인만 알고 있을 거야. 기대된다. 자 읽어볼게요. 짠. 코털 잉여맨님 코털 딱 뽑으면 못 뽑으면 코딱지 묻혀서 나오면 그거에 햇반에 비벼서 김리아 먹이고 싶다. 이게 에? 오 맛있겠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편지는 너무 감동적이다. 나 눈물 날 뻔했어. 태워요. 혹. 정말 감동적인 편지네요. 야,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준다고? 자, 다음 편지. 이경현님 제발 가슴 털 좀 그만 긁으세요. 와, 이거 진짜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야, 나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 처음 받아봐.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 여기 이 캠핑의 감성이랑 너무 잘 맞네. 그러니까. 근데 왜 불에 태우죠? 잉여맨 당신은 평소에 팀원 분위기 조율을 맡고 있는 것 같다. 덕분에 잉여맨 유튜브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건 리더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리더십이 좋다. 수작이 어울린다. 외국인이 썼나? 아, 이거 번역기 돌린 것 같아. 번역기 돌린 것 같아. 아니 분석가인데? 인터넷에서 퍼왔나봐. 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나무위키야?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자, 잉여맨님 언제나 열정적으로 크루를 이끌어 나가신 잉여맨님 사장님 가끔 고집이 똥고집이 될 때가 있지만 이게 다 채널의 열정에 대한 한결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함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 역시 힘이 나요.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일해보아요. 이거 증인때다. 저요? 저 아닌데요. 너 아니야? 저 아닌데요. 이거 요루루다.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나도 아님. 알겠습니다. 다음 편지. 잉여맨에게 여름밤 별만이 이곳을 비추는군. 얼? 환하고 아름다운 이 캠핑장에 당신과 내가 모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니 가슴을 길게 뻗은 라벤더의 고랑 사이에 고원의 바람이 불듯 설레이는군.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돼 비양기가 피오르는 회색빛 풍경 속에 그려질 텐데 그 속에 당신만의 한점 옅은 새 책일 것 같다.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몰라 난 이딴 이해를 못했어.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러브레터인데? 담미화가 쓴 것 같아. 담미화가 썼지? 아님! 담미화가 썼네. 나 아님! 그래 너 아니야? 뭐 누가 뭘 썼는지 본인만 알고 있겠지 뭐. 어쨌든 너무 감동적이었네요. 다음 편지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담미호님 거예요. 이번에 담미호님한테 7통이 왔네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